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바로잡기의 좌니엘입니다. 미국에서 좀 규제 친화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슈퍼볼 광고도 하고 그랬던 FTX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죠. 뭐 바이낸스가 일부러 뭐 이렇게 경쟁 업체를 파산으로 몰고 갔다. 뭐 유동성 이슈가 발생했다. 그 표면적으로 벌어지는 일을 얘기하면 뭐 상당히 재미있죠. 하지만 애초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이슈를 한번 오늘 다뤄볼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리얼 비트코인님, 태양아들다니. 예, 빨간색 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앤드님, 어서 오세요. 예, 오늘은 비트코인 백서 강독을 할 건데, 그 얘기하기 전에 FTX 애초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빌린 물건과 맡은 물건, 이게 여러분들, 자, 누구의 것입니까? 빌린 물건이랑 맡은 물건. 당연히 빌린 물건이든 맡은 물건이든 둘다 남의 물건이죠. 제가 어떤 물건을 맡았다던가. 자, 그러면 물건은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럼 빌린 물건과 맡은 물건의 차이점은 뭘까요? 빌린 물건은 내가 쓰려고 빌렸죠. 내가 쓰려고 빌렸죠. 근데 맡은 물건은 어때요? 제가 뭐 어디 이제 짐에 가서 운동하려고 그러는데 귀중품이 있어요. 그래서 락커에다가 누키 좀뭐 해가지고 프론트에다가 뭘 맡겼어요. 그럼 내가 맡겨놓은 거그 프론트에서 막 함부로 사용해도 되나요? 분명히 빌린 물건과 맡은 물건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뭐 저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적인 시각에서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굳이 이런 거 하는데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가요?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죠. 빌린 물건, 맡은 물건이 같으면, 용어가 다르지도 않을 거죠. 자, 빌린 물건은 내가 빌리려고 물건을 빌린 거니까 내가 쓰려고 빌린 거고, 맡은 물건은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빌린 돈, 맡은 돈, 누구 돈입니까? 자, 둘다 남의 돈이다, 1번. 아니다, 9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빌린 돈과 맡은 돈. 빌린 돈이나 맡은 돈이나 둘다 남의 돈이다, 1번. 아니,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다른 뭐가 있는 것 같다. 9번. 네. 그냥 모르겠다. 0번. 아무도 반응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대답하기가 좀 어려우면, 죄송합니다. 4.9번, 0번도 있고요. 네. 자, 빌린 돈으로 제가 투자했어요. 빌린 돈으로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벌었어. 그러면 그 돈은 누구 돈이죠? 빌린 돈으로 투자해서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저한테 빌려준 사람 돈인가요? 아니면 내 돈인가요? 빌린 돈으로 내가 투자 이익을 내면. 당연히 제 돈이죠. 빌린 돈으로 내가 차를 샀어요. 그럼 그 차는 누구 거죠? 제 차죠. 빌려준 사람 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빌렸을 때는
그 빌린 돈은 내 돈이다. 빌린 돈은 내 돈이다. 돈을 빌리고 나는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가 생긴 것이지 그돈 자체는 내게 된다. 그래서 물건이랑 좀 얘기가 다릅니다. 돈의 경우에는. 맡은 돈은 그럼 어떨까요? 맡은 돈은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맡은 돈으로 투자해서 번 돈은 누구 돈일까요? 맡은 돈으로 투자하면 될까요? 자, 내가 무언가를 맡겼다라고 하는 거는 그 쓰라고 맡긴 게 아니죠. 돈을 물건에 빌려하면 돈을 빌려준 거는 쓰라고 빌려준 거니까 그 돈을 사용을 함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가적인 경제적인 이득은 그 빌린 사람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참 그런 관점으로 보면 맡은 돈은 함부로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거래소에 있는 예치금은 누구 돈인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거래소 예치금 빌려준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맡겨준 돈이에요? 거래소에다가 당신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줬습니까? 맡겼습니까? 이거 되게 심플하죠? 네. 거래소에 있는 예치금 또는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예수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맡긴 돈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거래소에서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자, 근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금은 누구 돈입니까? 은행에다가 예금을 저축을 했어요. 그러면 예금은 여러분들 은행 계좌에 있는 돈, 예금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다 1번. 은행 돈이다 9번. 예금 누구 돈입니까? 내 돈이다 1번. 은행 돈이다 9번. 기타 0번. 아, 이게 좀 딜레이가 있어서 그런지. 내 돈이다. 예, 은행에 맡긴 거다. 맡긴 거다라고 이제 생각들 하신 것 같아요. 맡긴 거다. 그런데, 맡긴 돈이면 은행에서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리고 맡겼는데 은행이 이자를 저한테 주죠. 자, 맡긴 돈이면 사실상 우리가 돈을 은행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은행이 우리한테 어떤 보관 서비스를 해주는 거니까. 자,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은 내돈 같다 보이지만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려준 돈이냐, 맡긴 돈이냐, 은행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은행에다가 우리가 예금을 하게 되면 저축을 하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예대마진을 가지고 은행이 이제 대출업을 하죠. 그래서 지급준비금 이상만 들고 있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해둔 돈으로 영업을 해요. 대신 그 결과로 우리가 이자를 받죠. 그래서 은행에 예금을 맡긴 돈은 사실상 맡긴 돈은 아니에요. 그거는 좀 빌려준 돈과 상당히 유사하다. 빌려준 돈과 맡긴 돈의 그 어디쯤 애매한 그 경계에 있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저뭐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요.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냥 아는 내용이죠. 자, 그럼 은행 사업 누구나 해도 되는가?
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은행 사업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공에서 은행 사업자한테 사업자 면허를 주고 대신에 감시와 통제를 공공 영역에서 해서 그 은행 사업이 결국은 은행업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 은행 사업을 안전하게 그 서포터를 하면서 통제와 감시 속에 서포터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득을 볼 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DeFi니 뭐 DeFi도 아니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은행보다 더 중앙화 되어 있고 반면에 감시와 통제는 받지 않고 그리고 거래소에다가 우리가 예치한 돈은 은행처럼 빌려준 돈도 아닌데 결국은 이자들이 멋대로 은행업과 유사한 사업행위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초부터 시작부터 본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 문제였고 터질 게 터졌다라고 보는 게 저의 시각입니다. 예, 그래서 FTX 건은 오늘 이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예, PPT로 했더니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슬라이드를 했더니 그런 이슈가 좀 있네요. 자, 그리고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비트코인 백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Keep calm and read the white paper. Keep calm and read the white paper입니다. 자,